자신만의 편안하고 쉬운 투자 모델을 만들어라. 투자 이론의 대가 마크 즈웨이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모델,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고수님, 21년 동안 차트를 매일매일 봐오셨는데 그 매의 눈으로 알려주실 오늘의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세계 최고의 무술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세계 최고의 무술가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책을 썼는데 무술의 단계는 지, 수, 화, 풍, 공의 다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는 땅의 모든 무술, 수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단계, 화는 형체가 사라지는 단계, 풍은 형체가 보이지 않는 단계, 공은 존재하나 느껴지지 않는 단계. 옛날 어릴 때 듣던 그 땅불, 바람, 물, 마음 뭐 이런 거 같은데?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지의 단계를 가르쳐드렸다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릴 기법은 수의 단계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파동의 흐름, 이것을 가르쳐드릴 거예요. 엘리엇 파동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남희 씨, 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흐? 바하. 네. 주식의 아버지. 저는 안인환 교수님이요. 주식만큼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나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어트예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인데 엘리어트가 그러면 자기가 이 개발한 파동이론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됐는가? 50대 말에 망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왜 이 엘리엇 파동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파동이론을 정리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맞지도 않아. 이게 심지어는. 그럼 공부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파동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 세계 최초로. 파동이론인데 이건 100%입니까? 100%는 아니죠. 그러나 주식 세계에 한 획을 끌을 만큼 특별한 파동 이론을 오늘 가르쳐 줄 거예요. 본격적으로 파동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인환 교수의 신의 한 줄을 찾는 비법. 20일 평균선에 주목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모든 이동 평균선은 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선이 20일선인데 이것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주가를? 20일선을 중심으로 주가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관통을 하고요. 21선이 평행할 때는 주가가 21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가는 양이랑 위로 가는 양이 거의 일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21선이 평행할 때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 되겠죠. 그리고 21선이 각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상방이다. 그러면 위가 커지고 아래가 작아져요. 그리고 파동의 진폭은 작아져요. 나중에 21선이 코브라처럼 서면요, 거의 파동이 사라져요. 하락도 같아요. 하락할 때도 각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파동의 진폭은 작아지고요, 위가 작고 아래가 커져요. 저점 고점이 다 나오겠죠. 네, 이것이 바로 21선 파동이론입니다. 이 파동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MACD 오실레이터 때 가르쳐드렸어요. 네? 네? 평균치가 전 6일 후 6일. 그러니까 20일을 기준으로 깨뜨리고 6일 정도 됐을 때가 매수 시점이고요, 20일을 타고 올라가서 6일 정도 됐을 때가 매도 시점이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매매하셔도 승률이 80%가 넘어갑니다. 오, 그럼 이렇게 21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 승률이 80%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뭐 다른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좀 더 도움을 주면 그 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헤이 로즈, 컴온. 21선만 가지고는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을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전고점, 전 저점을 봐도 네. 정확하게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1선과 찰떡궁합으로 같이 봐야 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음이 증가를 하다가 음이 감소를 시작하는 자리가 어느 정도 파동의 저점이고요, 양이 증가를 하다가 양이 감소를 시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파동의 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1선 이론은 무조건 마니또로 MACD 오실레이터를 같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20일 파동 매매법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셨길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서울제약을 한번 보시면 네.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수익률은 약 35%, 오.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수익률은 약 66%를 먹었어요. 20일 이동평균선만 잘 봐도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을 보시면 네. 20일 선이 차트에서 파란색 선이거든요.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파동의 고점에서 매도를 쳤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지금 가르쳐드리는 건데 파동의 진폭만큼 내려간 자리에서 사서 진폭만큼 올라간 자리에서 판 거고 아래로 떨어진 진폭과 위로 올라간 진폭이 동일하고요. 6일간 떨어진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고요. 6일간 올라간 자리가 매도 자리가 돼서 파동의 저점에서 사고 12일 정도 기다려서 매도를 친 경우입니다. 21선을 깨고 나서 6일 뒤에 매수하고 그다음 21선을 깨고 올라왔을 때 6일 뒤에 매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막 가격이 떨어지다가 올랐어. 방향을 턴한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6일은 평균치예요. 그래서 6일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네. 6일 정도 됐을 때 아 이제 저점이 나오겠구나지 6일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파동의 진폭이에요. 그리고 21선의 각도예요. 파동의 진폭만큼 내려오면 하루 만에 내려가도 그게 매수 자리인 거고요. 하루 만에 올라가도 거기는 매도 목표치를 채운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21선이 횡보를 할 때 그 네. 하단의 목표치, 상단의 목표치를 달성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매수자리, 매도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목표치라는 게 진폭이 비슷하게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파동이 이제 진폭이 어느 정도 형성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직전 저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고점을 보는 거예요. 21선이 횡보할 때 직전 저점까지 내려오면 파동의 하단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면 파동의 상단부 그러면 사고 팔고 하면 되겠죠. 21선의 각도가 위로 서면 설수록 이 파동의 진폭이 달라지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작고 위로 올라가는 게 크고 21선을 아래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찍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아예 찍지도 않고 가는 거고요. 그러면 상승률이 상당히 크겠죠. 진원생명과학의 파동을 한번 보십시오. 21선의 각도가 바뀐 다음에는 21선을 아예 찍고 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찍지도 않아. 그럼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 21선으로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거의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쭉 좋은 더 좋은 거죠. 거죠? 더 강해진 거지. 이건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언제 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럼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막 처음 터졌을 때 시장이 급락했거든요. 이런 급락장에는 21선 파동이 상승하는 게 멸종해요. 그럼 급락장에도 우리가 매매하고 수익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락판을 이용하는 거죠. 진원생명과학을 한번 보십시오. 21선과 주가가 확 멀어질 순간 음이 증가하다가 확 증가하죠. 하락파동에서 저점을 잡는 자리죠. 그래서 거기가 매수 자리가 되고요. 심하게 파동이 통 떨어진 자리에서 사고 21선을 찍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역으로.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다들 손실 나는데 나는 수익 내는 거죠. 사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사는 순간부터 확 오르고. 꿈이죠. 네, 그런 거.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21선 이평선을 이용해서 급등자리, 급락자리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요? 신풍제약을 보시면 네. 21선이 하락을 하다가 횡보로 바뀌는 순간이 매수자리. 그 자리에서 급등이 확 나오죠. 네. 또 하나 더 있겠죠. 횡보를 하다가 상승으로 바뀌는 자리가 또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21선이 하락하다가 횡보로 바뀔 때는 중기상승. 그리고 횡보하다가 상승할 때는 중기상승.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뭐 모든 종목의 20일 평균선을 볼 순 없잖아요. 섹터를 특별히 정하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취급을 하시면 지금은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 관련 주들이 대부분 100만 주가 넘어요. 코로나 관련 주에서 21선의 각도 변화의 종목을 찾아내면 이런 종목들이 급등 급락이 되게 확실하게 나오고 승률도 높아요. 우리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 아시죠? 종목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종목의 카사노바가 되세요. 방송 중 신의 한 주 안윤환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윤환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